그 사람들이 특히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 주장하는 아주 보편적인 내용이 최근에 하락이 있기 전까지는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내려가는 것에서 그렇게 겁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내려가는 것보다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혹시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물론 이게 정답은 없어요. 시장에 대한 정답은 없고, 또 어떻게 된 거냐? 리플사의 주식이 나오면 XRP는 어떻게 되는 거냐? 탈비트가 언젠가는 가능할까요? 리플에 대해서 좀 관심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리플 전문으로 하시는 유튜버님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뭐 리플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 분도 아실 수 있어요. 바로 리플 마니아님, 지금 우리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본 채널입니다. 리플 만이아님인가요? 제가 궁금했던 게 리플 마니아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만이아라고 또 하시는데 뭐가 맞는지 좀 일단 그거부터 좀 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요? 근데 이거 다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리플 매니아도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리플 마니아라고 네네네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솔직히 한국 아 채널을 만들 때는 리플 마니아. 일부러 제가 매니아인데 그냥 예예 마니아라고 한번 재밌게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뭐두개다 맞는 거고요. 아 네네네 그냥 뭐 언제 이 매니아. 채널 저기 어떻게 만드셨어요? 저는 뭐 사실 뭐 특별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만든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냥 제가 가진 생각들을 한번 말해보자. 좀 재미로 하려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게 네네. 어느덧 1년 넘게 방송을 또 이제 하게 된 채널이 됐네요. 코인 유튜브로 이렇게 작은 구독 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네네네. 느껴지지는 않고요. 다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때문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리플만 요즘 주로 다루는 채널이신 거죠? 그러니까 거의 XRP 위주로 해서.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리플 네네네. 말고 다른 암호화폐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리플 위주로 하려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시간이 지나면서 리플만으로 이제 완전 바뀌었죠. 이름 그대로 하는 거고. 네네. 그러면 지금 투자하시는 거는 리플만 딱 정해서 그거 하나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처음 보신 분, 아, 리플, 그럼 리플만 투자하고 있겠네 이러실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는 포트폴리오는 거의 리플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저도 초반에는 네네. 뭐 트론도 있었고, 뭐 에이다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네. 이더리움도 있었고, 네. 스타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포트폴리오가 점점 정리가 좀더 되면서 네네. 리플만 거의 스텔라 조금이고 리플만 거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리가 다 되는 상황입니다. 저기서 멀리 사신다고 들었어요. 뭐 저기서 우리 구독자 저기 거의 마니아님 구독자님 주로 들으시는 방송 시간대가 또 제가 또 독특하다고 들은 게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오른쪽 위에도 이렇게 화면 보면 알수 있다시피 여기 지금 마니아님 이 컴퓨터 화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3월 1일 일요일 오전 10시 2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좀 특이하죠? 여긴 토요일 오후 5시 네. 24분입니다, 지금. 뭐 미국에 사시는 거 이제 다들 아실 거 그죠? 여기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그래서 좀이 채널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그 미국에 계시다 보니까 또 리플사가 미국에 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서 좀 현지에서 반응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또좀더 다른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리플을 그러면 언제 시작하셨어요? XRP를 언제 알게 돼? 그 스토리를 일단 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도 비트코인부터 소식을 들었죠. 이제 네네. 저에게 암호화폐를 한번 투자해 볼래라고 한그 스승님이 한분 계시는데, 아, 예, 스승님. 그러세요? 예. 스승님이 제 방송에 아직 초대 임하지는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아, 네네네. 뭐 초대를 못했지만 일단은 그분께서 저를 소개시켜 주고 그분께서 네네네. 리플 많이 모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 언제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게 2017년 12월입니다. 완전 대상승. 아, 와. 저는 그때 그냥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 넘어갔죠. 네.
리플 뭔지 몰랐고, 아무튼 자세하게 잘 모르면서 그냥 저는 놀면서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코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리플이 자꾸 이제 생각이 들고,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네. 이제 리플에 대한 관심이 시작이 된것 같아요. 그래도 2017년 12월이라고 하더라도 네. 리플이 되게 늦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시점에도 그렇게 막 많이 가격이 막 펌핑하는 아주 막그 시기 전이었나요? 후였나요? 그때 말씀하셨을 때가. 저는 한참 막 올라가고 있을 때였죠. 한참 올라가고. 아, 네. 그럼 눈으로 좀 이제 보시면서, 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좀 그때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랬어가지고. 네, 맞아요. 진짜 이게 뭐지? 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도. 근데 가격이 올라가도 네. 저 그때 리플 XRP를 매수를 하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그 상승에 대한 그걸 느끼지는 못했어요. 제가 피부로. 그럼 실제 이제 매수 버튼 눌러가지고 진입을 하신 건 언제쯤 들어오신 건가요? 실제로 제가 진입한 거는 네. 비트코인이 6,000불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아, 네네네. 지금부터 제가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횡보를 보고서. 아, 이게 UK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좀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이게 더 떨어, 그 이전에도 왜 많이 이렇게 좀 삼각 수렴을 하면서 네.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네네. 이쯤에서 이제 삼각수렴이 되는 거 보고서 네네. 이쯤에서 제가 올라갈 줄 알았어요. 사실 여기서 삼각수렴이.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한 이때쯤부터 리플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죠. 다른 코인들도 그렇고. 근데 네네네. 칼칼한 바람에 없어졌죠, 이제. 아, 그러면 그때 이후도 내려갔을 때 이후도 해가지고 자꾸 이게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내려가는 것에서 그렇게 겁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시드를 다 쏟아부은 게 아니고, 조금 좀 네네. 50불, 이때 처음에 올랐을 때 50불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조금 네네. 있다가 뭐 100불, 200불, 뭐 이렇게 뭐 50불, 이렇게 조금씩 투자하다가 여기에서 조금, 약간의 시드를 조금 부어서 넣긴 했지만, 제 전재산을 부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내려갔고, 그래, 어차피 또 올라오겠지 하고서 차근차근히 모으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도 조금은 들어가셨던 거가 있었네요. 이쪽에도 저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우스 잠깐 건드리고 있는데, 그럼 이때에도 좀 들어가시고, 이때도 좀 들어가시고 이렇게 들어가셨던 거네요. 그죠? 네네, 그죠. 근데 그때는 이제 소액으로 되게 장난, 게임식으로 약간 좀 그렇게 네네네. 들어간 경우죠. 아, 여기에 대한 약간 거기에 대한 좀 리스크 해칭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평소에도 이거 암호화폐 진입하기 시기 이전에는 뭐 차트를 옛날부터 좀 보셨던 게 있나 싶었어요. 왜냐면 좀 느낌이 이게 저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러니까 뭔가 좀더더 여기 있었을 때좀더 떨어질 거란 느낌 때문에 좀 여기서 좀 이렇게 좀 소액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었나요? 이게.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것보다는 바로 저는 알트코인으로 왔다 갔다 코인을 매수 매도를 많이 했어가지고 비트코인이 네네네.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뭐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이 따라간다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그때는. 아, 그래서 네네네. 한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사서 이제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따로 봤기 때문에 재미로 일단은 그 상황이었어요. 그 비트코인 떨어지는 거 말고도 올라갈 수 있는 차트를 찾아다니면서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찾아다니면서 단타로 좀 연습을 하고 재밌게 노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때는 직접적인 투자라고 보다기보다는 그냥 뭐 네네네. 재미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주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전에 주식을 좀 하셨군요. 저는 그래도 주식을 오히려 더 시드가 많이 있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뭔가 그 영향력이 커지고 네네. 암호화폐로 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가지고 저도 주식에서 약간 많은 코인으로 자본을 좀 끌어당기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한 6,000불대 라인 안에서 아, 네네. 수렴할 때쯤에. 예, 머니그림 주식도 조금 가지고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대외 파트너십 이루어졌을 때. 네, 맞습니다. 그 리플사에서 공식적 파트너십 맺을 때 그때부터 저도 이제 조금씩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리플 XRP 모으는 것처럼 계속 모으고 있어요. 머니그램도. 부럽습니다. 왜냐면 또 미국에 계시니까 좀 아무래도
한국에서 주식 사는 것보다 좀더 뭔가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연한 그런 전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여기선 머니그램 주식 사는 사람 과연 몇명 있을까 싶어요. 이쪽에서 한국에서. 저 해외 주식 사기가 또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내려왔을 때제 방송을 2019년 1월 1일 날 했을 때 시작을 했거든요. 이때쯤 제 방송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면 상당히 방송을 하시고 나서부터는 이게 좀 계속 좀 행보를 하다가 이제 상승이 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심리적으로 다들 이렇게 좀 느끼셨을 때는 괜찮으셨을 것 같은데요. 좀 대부분 왜냐면 이때 이후로 내려갔다면 좀 암담했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아서.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줄은 생각 못했죠. 저는 이제 XRP가 차트 흐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올라갈 줄 알았죠. 근데 지금 올라가진 않고 계속 XRP를 쭉 횡보를 하고 비트코인만 올라간 상황이 돼서 저에게는 뭐 그렇게 큰 수익을 얻는 그런 해는 아니었습니다. 2019년이. 아, 저 버튼 누른대요? 저 몰랐어요. 제가 맨날 작게 봤는데. 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다시 아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보시면 이때 이제 추천을 해주셨을 때가 이렇게 올랐을 때고, 그죠? 그 그쵸, 그쵸. 스승님께서.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조금, 아주 조금씩 그냥 조금씩 사다가, 밑에가 저기, 날짜가 저한테 보이지가 않아요. 아마 이때가 같은데, 이때부터 이제 다 매집을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예. 네. 그때 매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때도. 그러면은, 저기, 앞으로 한 얼마 정도, 기간을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될까요? 왜냐면 이제 다들 지쳐 있는 상태라서, 그 네. 이때가 지지대라고 다들 이렇게 많은 트레이더 차트 분석가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한번 또 이렇게 내려갔었잖아요. 한 네, 그쵸. 200원 초반 때까지 한국 돈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데 앞으로 좀 과연 이게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라는 게 요즘 또이 암호화폐 유튜브 채널에서 핫한 주제잖아요. 이제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제 얼마나 더 오래 갈까가 지금 그게 더 사람들한테 더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뭐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다들 있으니까 이걸 하시겠지만 그래도 내려가는 것보다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혹시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물론 이게 정답은 없어요. 시장에 대한 정답은 없고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지금 듣는 입장이니까 또 아마 구독자분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막 그래서 나중에 뭐 네가 오른다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개인적인 견해로서. 그냥 대충 한 어느 정도 좀더더 횡보를 해야 될까 이렇게 보시는 건가 싶어서 그 부분을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신이 아니라 그 가격 언제 얼마나 올라갈지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측을 해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여기에서 그 전에까지만 해도 한 이쯤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세력들이 다 마무리가 된다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이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과 같은 그런 패턴이 또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우긴 했죠. 사실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17센트로 내려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서 자세하게 좀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판단했을 때는 보시면 15센트가 거의 바닥이에요. 2017년에 불장하고 2018년에 불장이었을 때이 바닥이 17센트입니다. 이걸로 그어드릴게요. 17센트라면 0.17달러죠? 아니, 근데 0.17센트. 여기 지금 환율로 1200원 곱하면 한국 돈으로 말씀드려야 돼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한국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0.17에 1200원 대충 계산하면 지금 환율로서 204원 정도 나오네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올라서 그렇지 저 당시에는 아마 1100원대에 했었으면은 0.1센트 이게 그러니까 환율이 있어가지고 되게 한국 돈은 되게 이게 원화 차트는 되게 기형적인 것 같아요. 1100원 하면은 그때 187원 정도 되네요. 1100원 하니까. 1100원, 이거 187원에서 200 매도원 사이로 이게 폭이 엄청납니다. 환율 때문에. 이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개의 지지선과 저항선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또 달라 보이네요. 네, 이 라인 안에서 좀 횡보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규제가 언제 나오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렇게 차트대로만 간다면은 그냥 여기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많이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이번 연도 말, 한 10월? 그래서 한 12월 이 사이쯤에 한번 큰 영향으로 인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요. 일단 횡보를 그 전까지 횡보를 하고. 근데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아직까지는 차트에서는 그렇게 올라갈 차트는 모양이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횡보로 저는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궁금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최근에 이제 해외에도 유튜버 보면 리플 관련한 유튜버들이 해외 유튜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특히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 주장하는 아주 보편적인 내용이 최근에 하락이 있기 전까지는 과거의 그 차트의 패턴, 그러니까 프랙탈을 이제 이론을 끌고 와서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론이 아직까지는 먹힌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프랙탈이 깨졌다. 아니다. 이게 좀더 장기적으로 늘려트렸을 땐또뭐 다르다.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녀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떠신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프랙탈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떤 한 부분을 설정을 해서 대비를 해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아마 과거 프랙탈처럼 비슷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게 틀려도 아마 또 다른 걸또 찾을 거예요. 다른 역사적 과거에 비슷한 또 그런 차트 모양을 찾아서 또 대입을 해서 또 상승할 수 있냐, 하락을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차트 보시는 분들은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프랙탈이 깨졌다라고 해도 믿어야 되는 그런 차트 모양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 깨지고 다시 새로운 그런 차트 모양을 대입해서 또 상승이나 하락으로 표현하시는 분들 거를 굳이 꼭 그렇게 믿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마니아님 만약 그런 관점은 프랙탈적인 관점보다는 뭐또 다른 관점이신 건가요? 이게 저는 이제 어떻게 프랙탈을 가지고도 보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일반 지금 시장, 지금 거래량이나 그런 지지선, 지지 라인, 그다음에 요 차트의 흐름, 결국 차트도 흐름이거든요. 이게 흐름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듯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예측을 하는 걸좀 재밌어 해가지고 거래량으로 좀 많이 보고서 저는 이제 차트를 보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과거의 모양대로 끌고 오는 거는 저도 이제 보긴 합니다. 가끔 말씀드릴 때도 이쪽 모양이 뭐 2017년 몇월 달의 모양과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차트를 설명할 때도 이제 말을 하는데, 저는 다양한 그런 관점들이 차트에 볼 때는 필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과거의 그 역사를 그대로 반영할 수도 있고, 세력들이. 또 자기 마음대로 또 반영을 안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차트 과거의 모양들이 과거에도 또몇개 나왔었다라고 할 때는 그 패턴을 세력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세력들도 분명히 봇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던 그림을 만들어줘야 상승을 시키는 그런 그림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도 우리가 상승할 걸 예측하는 그런 예측도 하고 하락하는 것도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력들도 아마 내가 차트를 올리고 싶을 때 요런 모양이 나오면은 그때쯤 올리는 게 개미들을 털고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차트 모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세력들도 그런 과거 모양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다시 세력들이 끌어올릴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어제 저도 뭐 영상으로 해서 저희 와이톡 작가님 통해서 이렇게 같이 해서 올린 게 있긴 한데 가장 지금 앞으로 기대되는 호재가 현재 반감기라는 이 5월에 있을 지금 뭐 왔다가 날짜는 왔다 갔다 하는데 뭐 5월 한뭐 8일에서 12일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없이 좀 이게 사이트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호재를 업고 뭐 리플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게 좀 아직은 좀 부족하다 좀더 가야 된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지금 일단 당장 앞둔 이뭐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긴 한데 이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게 과연 이 XRP의 가격에 과연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혹시 뭐 아니면 관련이 없다. 뭐 어떻게 생각하신가 좀 예, 궁금하네요. 장단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신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네네네.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네. 가지고 있지도 않고. 네. 이제 반감기로 인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XRP에도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일 때 비트코인을 네. 따라가는 시장일 때는 분명히 영향을 받고 XRP도 상승을 할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연도에 저는 규제가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규제 아니죠? 그죠? 아직 실행은 안 되더라도.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벡트의 소비자 앱이 나오거나 이제 그럴 시점에 아마 규제 암호화폐 사용도 하는 거와 또 여러 가지 규제 면에서 가이드라인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생겨서 실행이 된다면은 비트코인을 따라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XRP의 네. 독창적인 그 차트 흐름을 볼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반감기 때 4월, 5월쯤 뭐 그때쯤 되죠. 그때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뭐 XRP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깊게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반감기에 대해서. 거꾸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결국은 아직은 비트코인의 그 메이저, 그러니까 가장 대장이잖아요. 도미너스로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 그 저기 비트코인이 그럼 아직은 저기 XRP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XRP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인정을 아직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을까요? 그죠? 탈비트가 가능한가? 아직은 탈비트가 아니다. 그쵸. 아직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차트 모양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네네. 달리 보지만 그래도 이제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고 상승할 때는 뭐 조금 상승하고 하는 게 이제 XRP인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탈비트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탈비트가 언젠가는 가능할까요? 이게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떠실 것 같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바로 이제 규제안이 나오면은 예. 탈비트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뭐 규제안이 나온 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쵸. 아직은 뭐 나온 게 딱히 없어서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서 XRP 가격이 다른 그래도 알트들은 오르는데 한동안 잘안 오르다가 뭐 뒤늦게 오른 이런 패턴이 되게 많잖아요. 네. 가격이 또안 오를 때는 또 항상 도는 소문이 있습니다. 연초에 리플 사에서 10억 개의 XRP를 에스크로부터 락업 이제 해제를 시켜가지고 이제 시장이 푼다. 그런 말 더하기 또 리플 창시자들 중에 이제 한 명, 제드 맥칼럼이 물량을 맨날 팔아서 몇 억원치 뭐 수억 원치 계속 팔아서 이렇게 가격이 이렇다. 뭐 그런 말들. 그것이 이제 가격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오르지 않은 이유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홀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왜 홀딩을 하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마니아님만의 어떻게 채널에서 또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예,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리플사에서 매달 10억 개 발음이 좀 그렇죠? 매달 10억 개가 이제 매도가 된다 그러고 또 제드 맥클럽이 또 계속 매도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사실 이야기는 다 했거든요. 다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글들 왔을 때 되게 귀찮았어요, 사실. 하, 또 얘기해. 그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근거 중에 대부분이 다 10억 개랑 제드 맥칼럽 얘기 아닌가요? 거의 대부분이. 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리플사하고 XRP는 다르다. 이거 세 개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아, 증권이랑 이제 토큰이랑 다르다. 그렇죠. 그건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이 물량 덤핑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럼 일단 이거는, 일단 얘기는 다 됐다. 이미 기정, 그러니까 다 얘기가 다 됐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그렇게 매도를 하더라도 다시 또 매수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누군가는 매수를 한 거잖아요. 낮은 금액으로 했든 큰 금액으로 했든 뭐 제드 맥클럽이 거래소에서 팔았다라고 하면 분명히 누군가 매수를 했을 것이고 가격에 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이런 거와 비슷하다고 봐요. 이제 주식에서도 어떤 대형 그런 주주가 매도를 하면 당연히 하락을 하죠. 그렇죠? 하락을 네네. 하지만 다시 또 새로운 주주들이 또 오기도 하고 살짝의 하락을 했지만 다시 또 반등을 해주는 그런 주식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주식도 똑같은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들이 매도를 하고 나갈 때도 있고 다시 또 들어올 때도 있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는데 저는 이거 코인 시장도 똑같다라고 봐요. 제드 맥클럽은 어떻게 보면 뭐 주식으로 얘기하자면 최대 주주잖아요. 네. 최대 주주 한 명이 계속 나는 리플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이제 별로 싫어하고서 계속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또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제드 맥클럽 이야기가 나와서 또 좀 드리고 싶은 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스텔라 룸에도 투자하고 계신가요? 네, 소액 가지고 소량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서 스텔라냐 리플이냐 스텔라 대 리플 이렇게 해서 경쟁 구도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스텔라는 리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XRP만 보시는 분들은 스텔라를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리플사에서 뭐 네, 그러니까요. 여자친구로 인해 뭐 문제로 인해 또 회사를 나가게 되고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기꾼이다. 아,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리플사에서 그렇게 안 좋게 하고 나올 수는 있더라도 리플사의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공헌을 한 거는 맞거든요. 천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드 맥클럽이 그런 안 좋은 사건 정말로 법적인 거 뭔가 안 좋은 사건으로서 나오게 됐다고 하면은 뭐 마운틴 곡스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안 좋은 게 정말 드러났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사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IBM에서도 그렇게 이제 도와주면서 파트너십을 맺고 도와주면서 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제드 맥클럽도 나름대로의 자기가 가진 그 리플사에서 경험한 토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실력을 뽐내서 스텔라 나름대로의 생태계를 이제 잘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저 이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어요. 제드 맥클럽 나쁜 놈이다 사기꾼이다 그것 때문에 또 욕을 먹었는데 저는 그냥 뭐 리플사와 XRP 좋아하는 유튜버 투자자이자 유튜버일 뿐이지 예, 저도 마찬가지죠. 예, 저도 이 바닥에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전문가 없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 니플 전문가라서 니플만 엄청 편 들어주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니플하고 좀 다른 부분에서 은행 성분보다도 약간 좀 다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텔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서 아까 증권 얘기 좀 하다 말았는데 네네. 그러니까 포인트가 지금 이거 뭐 그림이라도 하나 보면서 얘기를 해요. 니플 사 최근에 그 증권이냐 아니냐 XRP 자체 토큰 자체가 그래서 막 그 재판에 갔다가 항소까지 하고 이제 부도변론까지 하고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많은 이야기 이거죠. 지겹도록 지금 저도 사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깊게 공부한 분들은 알아요. 그렇죠. 이제 이해를 하세요.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 되는지 이해를 하시는데 계속 신규 분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또 그리고 뭐 몰랐던 분도 있으셨을 거고 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이게 많이 아닌 만났을 때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XRP 자체로서 펀딩을 한 건 맞잖아요. 리플사가.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부터인가 이제 투자사들이 리플 사이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최근에 뭐 SBI와 또 몇 군데 이제 제가 투자받은 거. 네. 뭐 시리즈 C 투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투자받으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또 재판. 그 투자받은 게 11월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 작년 11월이었는데 또 코앞에 둔 게 재판이었으니까요. 올해 1월 달인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니 리플 사이 지금 저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또 다보스 포럼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IPO를 준비하고 있다.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리플 사이에 주식이 나오면 XRP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그동안 또 사셨던 분의 XRP를 여태까지 리플사 주식으로 또 착각했던 분도 계시는 거고 그쵸. 되게 혼란스러운데 이걸 좀 어떻게 좀 정리를 이제 좀 해서 딱 이제 좀 어느 정도 머리에 박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좀 리플 많이 하니까 얘기할 때이 부분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해서 얘기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좀 한번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소송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리플 XRP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증권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리플사에서 우리 투자자들을 생각해줘야 된다. 네네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계시면서 리플사가 잘못했다. 어떻게 투자자들이 이렇게 가격 하락을 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네.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예, 분들. 잠깐 이거 화면을 좀 대입해서 이거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시리즈 12억 달러, 이게 그러니까 작년, 아, 12월 23일이었네요. 예. 그리고 이제 한달 있다가 증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문제가 좀, 사람들 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증권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2018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2010년대부터도 계속 이제 리플사에서 증권으로 속여서 XRP를 팔았다. 네네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속인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열을 받아서 이제 소송을 걸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네. 사람들이 이제 현재 우리 XRP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주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왜 리플사가 우리 투자자들의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자꾸 XRP를 매도를 하고 덤핑을 하려고 네네. 하냐, 이런 이제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네네네. 게다가 이런 소식도 들으니까 또 뭔가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비꼬는 분들은 리플 사이 투자를 하겠다. XRP 왜 하냐. 그리고 심지어 CNN 얼마 전에 인터뷰 나온 거 무슨 그 펀드 매니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가르다고. 예. 보셨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리플사에서는 계속 XRP가 증권이 아니다. 그 XRP 자체를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품을, 그럼 우리는 상품을 살 이유가 없다. 리플에 투자를 해야지. 리플사에 투자를 해야지 상품 할 이유가 없다. XRP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시거든요. 이게 꼬리를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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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욕을 하려면 계속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정말 이게 또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채널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하셔야 될걸요? 저도 그렇고. 너무, 너무 귀찮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회사는 네. XRP를 세계 브릿지 통화로 만들려고 지금 네네네.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리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XRP 브릿지 활용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가 이제 네. 네. 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XRP가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야 송금을 할 때도, 큰 자금의 흐름들을 옮길 때도 이제 그 트랜잭션을 크게 쓰지 않으면서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야 되는 이유가 거기 또 저도 하나 몰랐었네요. 저는 단순하게 네. 거래량이 터지면은 나중에 그만한 큰 가치를 옮길 수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른다 생각했는데 트랜지션 이게 이 트래픽을 줄일 수 있는 거네요. XRP 개수 적게 쓸수록. 예, 그렇죠. 아무래도 큰 금액을 보냈더니 많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줄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근데 ODL 활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네. 지금에선 충분히 돌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많은 곳에서 XRP를 브릿지로서 송금하는 게 많이 생긴다고 하면은, 아마 이게 버거버거거리, 우리 컴퓨터가 버거버거리듯이 네네. 버거버거릴 수도 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야만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XRP 브릿지로서 송금을 하는 게 아마 편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회사도 그렇게 XRP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 쇼트도 예전에 그 수요일 때그 영상이 하나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뭐 받고 싶냐 그랬더니 XRP 1불? 뭐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한 것도 하긴 했었는데, 네. 리프사가 함부로 이제 XRP 가격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못하더라도 XRP가 네네. 오르길 바라는 거는, 바라고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화면에 보고 계신 저분 있잖아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네네. 저분도 되게 의혹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람들 제기한 게 옛날부터 한국에 왔을 때 새로운 기술 시작해서 야후에서 뭐 말아먹었다. 맨날 말아먹는 인물이다라고 해서 뭐 비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에 대해서도 진짜 입이 아픕니다. 너무 입이 아파서. 제가 오늘 있는 거다 털어내는 거냐? 그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에버그린님이 팩트 폭행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에버그린님이 영상이 올라온 거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 참고를. 예. 새론만 제가 얘기를 했고, 야후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니까 이제 반응이, 야오는 야후는 어떻게 되나요? 또 그런 것 돼가지고, 아우. 예. 저는 이제 뭐 그런 거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리플사가 네. 하는 그 운영 네. 방식, 이제 리플사가 목표, 리플사의 목표, 그다음에 XRP 생태계만 주로 보면서 가기 때문에 네네. 과거에 쓴 이야기 굳이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인물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 빤형이 뭐 혼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크리스 라슨 지금 이사회에서 지켜보고 있고 많은 그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빠형도 마음대로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18년 들어오신 분들 중에 잘 리플사 이렇게 역사를 잘 찾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원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CTO인 그 저기 데이비드 슈왈츠, 조에 칼츠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네, CTO는. 그냥 데이빗 슈어츠가 이름이 맞는 거고, 조엘 네. 칼츠는 그냥 아이디로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무튼 그두 사람이 창시자인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예, 있겠네요. 그래서 브래드가 XRP를 만들었다. 근데 뭐 사기꾼이다. 근데 이렇게 할 말이 없죠.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답답하시죠? 뭐 답답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조차도 그건 자기 그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때 100명이 다 똑바로 다 알고 그렇게 하면 그게 투자의 재미가 있을까? 그건 투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똑바로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만이 그만큼 좋은 결과 얻어가는 건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시장의 논리라고 생각해서 아무튼 저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리플 많이 하니까 함께 했고요. 나중에 뭐또 추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인터뷰 가능하시겠죠? 리플 마니아님. 아, 당연합니다. 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여기 오른쪽 버튼 구독 들어가셔서 구독, 많은 구독과 또 애청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